안 됩니다. 이거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냐면, 이거는, 그니까 방금까지 튜토리얼까지 연습이고, 진짜 이제, 그니까 실전에 쓰일 수 있는 건 뭐냐면, 상대 발을 잡는데, 그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. 상대 발바닥이 제 옆구리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잡기만 하세요. 중요한 게 먼저 그립이 아니라, 이 하체 포지션 세팅 하셔야 돼요. 하체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, 포지션을 잡으면 90점 끝난 거예요. 그래서 하체 싸움은요, 포지션을 누가 유리하게 잡느냐 싸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, 뭐죠, 서부 천자리들이 여기까지. 이 빵 쏘는 게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예요. 자, 그래서. 자, 일단 이걸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. 잡자마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, 막 디테일하게 잡으려 하지 마시고 상대 발바닥이 제 옆구리에 나온 거예요. 옆구리.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옆구리 잡으시게 되면요, 다리를 정면으로 잡는 게 아니라, 이쪽. 이 힐이라고 그러죠, 여기. 여자들 하이힐 할 때 힐 부분을 전완근이나 이두가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이건 실격이에요. 이게 힐옥이라고 이게 되면 여기 상대 무릎인데 나가요.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잡았죠. 그러면 상대 발바닥이 제 옆구리에 이렇게 붙습니다. 벌써부터 압박이 심하죠. 여기를 그립을 정확히 잡으면요, 상대 발바닥이 제 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아까 버터플라이 잡으셨죠? 그러면 그냥 뒤로 제끼는 게 아니라 머리가 땅을 스치지 U자를 그리면서 뒤로 제끼시는 거예요. 이런 느낌. 아, 이거 두 번째잖아요. 자, 희찬이 빨리 와라. 자. 그니까 이거는 걸리자마자 탭을 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자세만 봐도 전 탭을 쳐요. 아, 이거는 도망 못 간다. 봐봐. 다시 합시다. 왜냐면 무릎 인대는 소중하거든요. 자, 보세요. 잡았죠? 정확히 여기를 제가 이두랑 전완근이 딱 잡으면요, 이게 정확히 이렇게 발바닥이 제 몸에 붙어요. 붙지? 자, 그러면 여기서 이미 끝난 겁니다. 여기서 이 상태에서,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 무릎이 왔다 갔다 흔들리게 놔두면요, 도망가요. 딱 찝어주시고 머리가 먼저 앞쪽으로 가셨다가 뒤로 이렇게 스치듯이 이건. 너무 무릎 생생한데. 자, 한번 해보실게요.